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 대표 한민호입니다. 공자학원이라는 단어 못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?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, 저희가 이 공자학원은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의 거점입니다. 그래서 2020년 하반기부터 이걸 몰아내는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, 신생단체였고 또 운동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거고 또 위험한 거였어요. 그런데도 이경자 대표님께서 어떻게 저희 운동을 아시고 투병 중에 오셔가지고, 죄송합니다, 연설도 해주시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. 덕분에 저희가 하는 운동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. 이경자 대표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, 우리가 이 좌파들과의 싸움의 목표가 뭐냐, 대통령을 바꾸고 정권을 바꾸는 거냐, 그건 과정에 불과합니다.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의 목표는 전교조가 장악한 교육을 탈환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. 교육과정, 교과서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시키는 것,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.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교조가 장악한 이 교육은 좌파들의 최강의 무기고 또 최후의 진지입니다. 무시무시한 진지입니다. 우리 이경자 대표님께서는 이 무시무시한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온몸을 바쳐서 싸우시다가 순국을 하셨습니다. 세 번째로, 그럼 이 이경자 대표님의 뜻을, 그 유지를 우리가 어떻게 계승하고 이어갈 것이냐,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주 단순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대한민국 애국단체들이 많이 모였고 또 애국 인사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셨습니다. 오늘 이 행사를 마치고 해산할 것이 아니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전교조로부터 교육을 되찾는 싸움을 지금까지보다 더, 이경자 대표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자,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마침 그 장례식 과정에서 오늘 이 행사를 마치고 이경자 대표님을 추모하는 세미나를 하자,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. 그래서 집행부를 중심으로 어떻게 오늘 이 모임을 이어갈 것인지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또 여러분들께 계속 보고를 드릴 테니까,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는데 오늘 모였던 단체 또 오늘 모였던 인사들이 앞으로도 계속 전교조의 싸움을 가열차게 해나가자,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